오늘 회동 분위기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합니다. 윤 당선인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.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까지 역대 가장 늦은 19일이 걸렸습니다.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를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. 이쪽 어디에서 회의하는 기억이 한번 나겠습니다. 아, 대통령 모시고 그때 두 사람은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렀습니다. 별다른 대화 없이 두어 걸음 떨어져 걷는 모습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회견 때 썼던 표현을 인용해 청와대를 소개했습니다.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원이라고 부탁하셨던 만찬 장소인 상춘제의 현판을 가리키며 문 대통령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. 항상 공과 같은 곳. 네. 뭐 네.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. 아유, 정말.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산수유. 산수유군요. 5분가량 만남을 공개한 두 사람은 만찬을 시작했습니다. 화합을 뜻한 비빔밥이 올랐고 반주도 곁들여졌습니다. 오늘 만남에는 유영민, 장제원 비서실장도 동